이것으로 저의 이야기는 일단 마칩니다. 아스롱과 비타 브레비스. 이게 아마도 뭐 라틴 로마 뭐 이런 쪽 그럴 텐데 제가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긴 하고요. 이 내용이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라정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수 있을까? 루이지 사카모토 황구경 님께서 번역을 하셨고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2023년 6월 28일 날 나온 책입니다. 일단 표지를 좀 보자면 이렇게 앞에는 다 낡은 피아노가 이렇게 썩어가는 것 같은 풍경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책 안에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등장하는, 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인데, 요것만 먼저 잠깐 소개할게요. 뉴욕의 자택마당에 놓인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중인 피아노와 함께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나오는 이 피아노의 일부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책이고요. 책 자체는 되게 공들여서 만든 게 보여요. 일단 요 표지를 빼고 나면 제목과 걸맞는 느낌의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하드커버입니다. 하드커버이고,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특이했던 건 뭐였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요 자리가 이렇게 달의 모습을 초승달부터 뭐 만월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쭉 넘어가는 이 과정을 페이지마다 조금씩 다르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반복되게끔 만들어 놓은 꽤 재미있는 구성을 한 책입니다. 이 책에 여기에는 지금 이제 제가 없습니다만 띠지에 세계적인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띠지가 붙어 있고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제 딸아이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딸아이가 아빠 이책 읽어봤어? 라고 하면서 건네줬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딱 제목을 보자마자, 표지에 붙어 있는 이 제목을 보자마자 일본 작가야? 라고 물어봤어요. 네, 제목이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수 있을까? 라는 제목이 너무 좀 길어서 왠지 딱 느낌이 일본 작가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작가야라고 물어봤더니 류이치 사카모토의 책이래요. 근데 일단 읽어보기로 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이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을 진지하게 들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뭐 제가 그동안 본 영화 중에 그가 음악을 담당한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안 들은 것은 아니겠지만 사카모토의 음악을 찾아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저는 이 류이치 사카모토라고 하는 예술가의 음악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책은 사카모토가 암투병을 하면서 쓴 에세이입니다. 책 말미에 보니까 스즈키 마사후미라고 하는 취재 담당자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아마도 이 사카모토가 직접 집필을 한건 아니고 사카모토가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구술을 하고 이 스즈키 마사후미라고 하는 분이 정리해서 책을 낸것 같다 싶어요. 사실 뭐 제가 그 사람의 음악에 흥미를 갖든 말든 사카모토는 세계적인 거장이고 따라서 이책 내용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의 삶의 시간들이 정말 전 세계에 맞닿아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보면 일본, 미국, 한국, 중국, 영국 등등등등 다양한 나라들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사람의 지인들, 저랑 친한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세계적인 거장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야, 참전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거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예술가의 이름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백남준, 이호환 뭐 이런 분들 이름부터 시작해서 이 책의 말미 쪽에 가다 보면 BTS 슈가와의 이제 이 인연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제가 이책 읽은 거를 이제 제 여동생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동생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슈가와 사카모토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이 다큐멘터리로다가 이 BTS 스토리로 만들어져서 OTT 서비스에 올라가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대요. 그래서 그 슈가가 되게 막 아이처럼 좋아하고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쭉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BTS 슈가의 스누준가라고 하는 음악에 사카모토가 피아노 연주를 같이 참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 책에도 그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제 딸아이가 좋아하는 밴드 중에 새소년이라고 하는 밴드가 있거든요. 그 밴드 이야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노년의 사카모토가 얼마나 폭넓고 시대를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편견 없는 사람인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인간관계가 넓다고 해서 편견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편견이 좀 심하면 사실 그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쉽지 않을 테니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고 보면 내용 중에 보면 이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됐었고 그러니까 사카모토는 중인두암이 발병을 해서 암투병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중인두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생소해서 찾아봤더니 인두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쪽 어디에 걸리는 암인가 봐요. 그래서 투병을 시작했고 경과가 좋은 것 같아서 되게 희망적이었지만 2020년에 직장암으로 전이가 됐고요. 그리고 23년 3월 28일, 그러니까 1년이 조금 안 됐네요. 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결국 이 책이 그 사람의 이제 사카모토의 마지막 책이 된 셈이죠. 사카모토가 걸렸다고 하는 직장암이라고 하는 병명을 보면서 좀 새삼스럽게 했어요. 왜냐면 제 여동생이 직장암으로 몇년 동안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대문에 있는 삼성병원에서 12시간 가까운 수술을 했고, 저는 그때 수술받다 죽는 줄 알고 되게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같은 병으로 사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영매를 드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사실 이제 책을 읽다 보면 그 사람의 일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놀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기에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어, 뭐 늦잠을 잤고, 뭐 점심을 먹었고, 친구를 만났고,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사카모토는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다쓴 거예요, 내용들이. 근데 장소만 봐도 미국 뉴욕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본, 뭐 한국, 프랑스, 영국 등등을 넘나들면서 작품을 하고 연주를 하고 설치를 하고 사카모토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다양한 전 세계 예술가들과 일상을 뭐 술을 마셨다, 식사를 했다, 뭐 이러고저러고 심심하게 놀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백남준 이호환 작가를 어렸을 때부터 존경했다는 심정을 이야기하거나 BTS 슈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고 그래서 작품을 함께한 이야기 이런 걸 읽으면서는 아, 이 사람이 한국과도 꽤 인연이 깊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책의 말미에는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이 사카모토의 장례식장에서 흘러나온 음악 플레이리스트가 목록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총 33곡이에요. 물론 뭐 제가 이걸 일일이 찾아서 들어볼 만큼 사카모토를 좋아하거나 음악에 조예가 깊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서 들어보진 없겠습니다만 일단 제목들을 몇개 읽어봤는데 전혀 모르는 음악들이에요. 물론 차례차례 듣다 보면 한 곡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뭐 하나같이 모르는 곡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카모토라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책에서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예술가 사카모토를 그리고 병에 대해서 걱정하고 죽음을 앞둔 초조한 심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 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떠올릴 정도로 그냥 평범한 삶 이런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제가 내린 결론은 앞으로 가끔은 사카모토의 음악을 한번 찾아서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좀 밑줄긋은 내용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희망의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비관적으로 단정지어버리는 말에 충격을 받았고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그 암에 걸려서 미국 뉴욕에서 치료를 받다가 일본으로 돌아가서 암 치료를 받기로 결정을 하고 일본의 병원 의사 한 분을 만났는데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그런 죽음을 앞에 둔
큰 병으로 힘들어하는 일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서, 예술가도 결국엔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5페이지에 친구끼리는 사상이나 신념, 취미가 달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이들이 많지 않을지언정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눈길을 끌더라고요. 71페이지. 한편, 인간의 언어 기능에 대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언어란 것은 실제로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까지 틀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개라는 말을 들으면 안개라는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늘이란 말을 들으면 마치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구획된 영역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한동안 그 언어에 관해서 관심을 좀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다 보니까, 이름 없는 잡초들도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잡초인 거지, 이름을 붙여주지 않다는 것뿐이니까요.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사람이 이름 붙이기에 따라서 네임택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느낌들을 줄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103페이지. 거리 구석구석에서 이러한 브라콜리주, 그 손수 비전엔 넘치는 창의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감동스러웠습니다. 어디 길거리에서 이렇게 예술작품들이 있는 것을 보고 짤막하게 쓴 문구인데, 전 여기서 브리콜리주라고 하는 말이 뭐지? 그랬더니 손에 닿는 대로 아무거나 이용하는 예술기법을 말을 한대요. 진짜 길거리에서 만나는 쓰레기마저도 예술작품을 성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브리콜리주라고 하는 용어를 표현을 알게 된 의미로 넣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언젠간 부서지고 만다는 사실을 통감했죠. 아웃 오브 노이즈도 자연의 경외심을 담아 커다란 산수화를 그리듯 만들었는데, 그 의식이 지진, 여기서는 이제 동일본 대지진을 말을 하고요. 이라는 재해를 계기로 한층 깊어졌다고 할까. 어떻게 해도 자연에는 대적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127페이지. 마지막으로 Keeping Silent After Fukushima is Barbaric.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침묵은 곧 야만이다. 이것이 제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사실 전 세계적인 타격을 주는 큰 비극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신념을 이야기하는 문장입니다. 145페이지. 10대 시절부터 일방적으로 동경하던 백남주를 만난 것은 1984년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도쿄도 미술관에서 백남준의 개인전이 열렸고, 저는 전시 준비를 하는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전시장 쪽으로 걸어가자 맞은편에서 백남준이 손을 벌리고 다가오더니,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라는 논어의 구절을 풀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저 감동스러웠습니다. 160페이지. 하지만 저는 가끔 의도적으로 시적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은 깊은 숲속에 있는 인적 없는 호수, 마치 거울과 같은 호수의 수면에 어렴풋한 물결이 일듯이 같은 식으로요. 이것은 상대가 인간일 때만 가능한 일로 AI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사카모토도 이렇게 지휘를 했었대요. 지휘를 했었는데, 그럴 때 보통은 되게 직설적으로 되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자신은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적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AI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생성형 인공지능을 보면 어쩌면 사람보다 더잘 알아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77페이지. 처음 노화를 느낀 것이 42살 때였습니다. 이제 좀 내려가서 노안이 왔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어릴 적부터 항상 1.5의 시력을 유지한 저로서는 눈앞이 침침한 경험 자체가 처음이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자력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거는 제 경험이 생각이 나서 이 문장을 제가 뽑았는데요. 저 역시 한 번도 눈이나 뽑은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시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1.0? 0.8,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0대 때는
컨디션 좋으면 2.0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보는 것이 불편한 점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40대 초반, 저도 한 42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일하던 사무실에서 친구랑 같이 한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는데, 친구놈이 보험 약관 적혀 있는 조그마한 책자 있잖아요.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하나 이거 좀 읽어봐라고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어요. 봤는데 그 친구는 사실 눈이 되게 나빠요.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안경을 벗으면 운전을 못할 정도 눈이 안 좋아서, 아, 이 친구가 이걸 뭔가를 읽어야 되는데 안 보여서 나한테 부탁을 하나 보다 싶어서 이제 보고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유시민이 제 모습을 보더니 낄낄대고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야, 너도 놓아놨구나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지금 그 책하고 저하고 사이의 거리를 보래요. 근데 보통 생각해보니까, 딱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보통 그런 것들 이 정도 가까이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노안이구나. 되게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서, 네, 이 문장을 보고, 예, 네, 아, 이 부분은 나하고 좀 비슷하네.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193페이지. 지금은 모두가 밝은 관광지의 이미지로 인식하는 하와이지만, 사실은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이 왕국의 영화는 오래 가지 못했고, 19세기 말에는 미국 본토 해군들의 무력과 상인들의 경제력에 의해 미국 영토에 병합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육군도 비슷한 시기에 조선을 침략하여 이후 한일합병으로 이어지니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시기가 강대국과 약소국들 간의 어떤 힘의 차이 때문에 세계 질서가 이상하게 교란되던 그런 시기였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비극을 겪을 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보면 그런 나라들이 되게 많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정말 야만의 시기였던 시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13페이지. 저는 항상 노력을 싫어한다고 공언해 왔는데 실제로 지금까지는 큰 고생 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체력에는 늘 자신이 있었죠. 거기에 교만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마지막 황제의 영화 음악은 불과 2주일 만에 완성했으니까요. 그런데 레버넌트를 작업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좌절을 맛봤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항암제 치료 후 머리가 맑지 않아 좀처럼 집중력이 생기지 않는 케모브레인 증상도 분명히 있었고, 이니아리투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기제 때문에 애를 먹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변명에 지나지 않죠. 이 부분이 이 사카모토가 레버넌트라고 하는 영화 음악을 담당하면서 고생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항암 치료 후에 작업하는 게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저는 사실 이첫 문장, 저는 항상 노력을 싫어한다고 공언해 왔는데, 이 부분은 사카모토 정도 되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예술가들이 이렇게 말을 할수 있다는 거는 나는 천재야라고 말하는, 돌려 말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24페이지. 아오야마 학원 대학의 교수이자 록펠러 대학의 객원 교수이기도 한 후쿠오카 씨와는 그가 뉴욕에서 지낸 동안 종종 식사를 같이 하는 사이였습니다. 후쿠오카 씨의 말에 따르면 밤하늘의 별들을 마음대로 이어붙이는 인간의 뇌의 특성, 즉 이성을 로고스라 칭하며 이에 대비되는 별 본래의 실상을 피시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피직스, 물리학의 어원으로 자연 그 자체를 뜻하는 말이죠. 여기서 저는 로고스란 말은 들어본 기억이 나는데, 피시스란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아, 이런 말이 있어? 라고 생각해서, 예, 밑줄 그었습니다. 237페이지. 이우환 선생님의 작품을 만난 것이 18무렵이었으니, 어쩌면 그때부터 모노로서의 음악의 길을 향해 곧바로 걸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았던 것은 젊은 시절의 제가 돈과 여자에게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상상에 맡기겠지만, 그렇다고 나이를 먹은 지금 그 인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환갑을 넘기고 큰 병을 앓고 속세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청빈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자신이 올라야 할 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겠죠. 말하자면 큰 나선을 그리듯 빙 돌아 원점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이게 어쩌면 그 사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축약하는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 모노라고 하는 표현이 일본 말에 어떤 물체, 사물 뭐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또한 가지는 돈과 여자에게도 이 멀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 예술가들도 결국에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좀 해서 좀 그렇습니다. 260페이지. 그러고 보면 저라는 인간은 그야말로 주위 어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그렇겠죠, 사람은? 265페이지. 뒤이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랬듯이 세계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음악과 예술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큰 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정치가들은 좀처럼 이해하지 못할 테지만요. 팬데믹 때 저도 집에서 방콕하고 있을 때 유튜브 내용을 보다 보면 길거리에서 마치 그 플래시몹 하듯이 짤막하게 음악 연주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모르는 느낌들을 좀 느꼈었는데, 이게 아마 그 음악 예술이 우리의 마음에 주는 어떤 울림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82페이지. 꽤 재밌습니다. 오사카에 있는 어떤 홀의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천장은 높은데 가로폭이 몹시 좁아 길이는 들어가도 피아노는 들어갈 수 없는 이상한 크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설계를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이런 엘리베이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여기서 물론 이제 그 사카모토는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엘리베이터 왜 만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나라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엘리베이터 설계하면 아예 승인 안 나지 않을까 싶어요. 284페이지. 다만 저희는 그저 모임의 이름을 붙여 놀고 있을 뿐, 신교토 악파의 작품은 아직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카모토가 친한 사람들하고 신교토 악파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모임은 하는 일이 뭐냐면 놀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물론 앞으로 음악을 만들 계획을 언젠가는 만들겠다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다는 얘기고, 아마도 이 이후에 이제 그 사카모토가 몸이 안 좋아서 결국엔 세상을 뜨셨으니까 작품이 없지 않을까요? 286페이지. 지금도 대만 곳곳에서 쇼와의 거리 풍경을 볼수 있고 그곳에서 일반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의 시각으로 보니까 쇼와 시대가 떠오르는 것이겠지만요. 한편 지금 일본 현지에 간신히 남아있는 쇼와의 거리 풍경들은 하나같이 테마파크처럼 과도하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도록 연출되어 있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식민지였던 대만이 과거의 일본 풍경을 오히려 더잘 견직하고 있다니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사실 우리나라도 다니다 보면 좀 이렇게 오래된 구도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오래된 마을들에 가보면 일제시대 때 건물들이 아직까지 멀쩡히 있죠. 사실 제가 다니던 서울산업대학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일제시대 때 지어졌던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했고, 지금도 적산가옥이라고 불리는 건물들이 일제시대 때 지어졌던 건물들, 그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이라고 아는데, 그런 게 지금도 남아있기도 하니까요. 그게 식민지의 흔적이라는 것일 거고, 그게 아직도 남아있고,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것과 일본인들이 보는 느낌은 정말 차이가 나겠구나, 어떤 느낌 차이가 많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294페이지. 후쿠시마 원전이 그랬듯 중앙이 필요로 하는 위험한 시설을 멀리 떨어진 지역들에만 강요하는 것이 오늘날 일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전혀 기능하고 있지 않죠. 이건 우리나라도 정말 그대로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전기는 수도권, 서울, 이렇게 대도시 이런 데가 훨씬 더 사용량이 많을 텐데, 전기를 발전하는 곳들, 특히 원자력 관련 시설들은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다음에 뭐 쓰레기 하치장도 그렇고, 소각장도 그렇고,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별 차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303페이지. 3.11 대지진 때에도 그랬지만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충격을 쉽게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강하게 듭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 3.11 대지진 앞 부분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넣으면 딱 제가 겪었던 제 감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공감이 가는데,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니, 나의 삶이, 나의 직업이,
나의 경제 활동이 이렇게 무너져?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나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이렇게까지 망가진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쉽게 잊을 수 없다, 쉽게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305페이지. 당연한 이야기지만 역시 인간은 일하지 않고 돈만 받는다고 만족할 수 있는 생물이 아니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앞에 다른 얘기도 나오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 연주하시는 분들 연주 제대로 못하고 그럼에도 어쨌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먹고 살수 있고 뭐 수입은 오히려 더 그전보다 나아진 분들도 있다고 하나지만 음악을 연주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전 이거를 보면서 복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지금은 이제 쉬고 계십니다만 한동안 그 노인 일자리를 하셨었거든요. 그건 별거 없어요. 뭐, 동네 놀이터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 앞에서 이렇게 그 안전깃발을 들거나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혼자서 집에서 지내야 되는 독거노인 분들 찾아가서 같이 말벗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인데 그러고서 받는 금액 뭐 일부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시키지 않고 돈을 줘도 되겠죠. 그냥 돈을 주는 것과 일을 주는 것과는 정말 사람의 어떤 성취도 측면, 그 인간적인 감정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봤을 때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343페이지. 정작 그 집은 큰 미련 없이 팔았지만 시간이 묻어나는 낡은 분위기가 어찌나 근사하던지 피아노만은 뉴욕 자택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시험 삼아 피아노를 마당에 그냥 놔둬 보기로 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 동안 수차례 비바람을 맞으며 도장도 다 벗겨진 지금은 점점 본래의 나무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어떻게 싸워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나이 먹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과도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아까부터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 사진. 이게 이제 그렇게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마당에 그냥 내버려 둔 피아노의 모습입니다. 349페이지. 9월 말에는 일본을 방문한 BTS의 멤버 슈가를 만났습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 정상의 아이돌임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해보니 전혀 교만함이 없는 좋은 청년이었고 매우 진지하게 음악 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취미가 없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늘 음악 생각을 하더군요. 그후 슈가의 제안으로 그의 솔로 앨범 스누즈 트랙을 위한 피아노 연주 음원을 보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이게 이제 그이 책의 작가이신 이 류이치 사카모토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이야기는 일단 마칩니다. 아스롱가 비타 브레비스. 이게 그 아마도 뭐 라틴 로마 뭐 이런 쪽 그럴 텐데 제가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긴 하고요. 이 내용이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고 합니다. 이 스즈키 마사홈이라고 하는 이 인터뷰 취재를 담당했던 그분이 썼던 내용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371페이지. 우리가 그곳을 떠난 때는 이미 5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사카모토 씨는 우리가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소파에 같은 자리에 앉아 방을 나선 우리를 진심 어린 순수한 미소와 안녕의 손짓으로 배웅해 주었다. 문을 닫을 때 돌아보니 그가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것이 사카모토 씨를 본 마지막이었다. 393페이지. 이건 이제 연보에 관한 부분이고요. 2022년 9월 BTS 멤버 슈가와 첫 만남을 갖고 이후 그의 솔로곡 스누즈를 위한 피아노 연주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뒤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추천사들이 쭉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방탄소년단 슈가예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방탄소년단 슈가의 추천사라고 왜? 그랬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추천사가 안 들어갈 수 없겠고, 첫머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 좀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슈가의 추천사는 이렇습니다. 세상은 소리로 가득 차 있고, 그 소리들이 모이는 음악이 된다는 걸 알려주신 선생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음악과 사람을 사랑했던 선생님, 긴긴 여행, 평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목이 약간 좀 이상했거든요. 물론 뭐 작가 스스로는 뭐 보름달에 대한 어떤 애착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랬는데 이 책의 뒤에 이 표지 뒷날개 부분에 이 자리에 이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수 있을까에 대한 원전 글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만 잠깐 읽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은 고작 몇 차례 일어날까 말까다. 자신의 삶을 좌우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어린 시절의 기억조차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른다. 많아야 네다섯 번 정도겠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보름달을 볼수 있을까? 기껏해야 20번 정도 아닐까? 그러나 사람들은 기회가 무한하다고 여긴다. 폴 볼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아마 어딘가에 실린 글이 일부인가 봐요. 요거가 이책 제목,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을 달게 된 그런 원전이 아닌가 싶어서, 책에도 표지도 실려 있지만, 예, 저도 마지막으로 소개했습니다. 여기까지 류이치 사카모토의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더볼수 있을까? 위즈더 마우스에서 나온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 점수였습니다.